고등어 구이를 냄새 없이 연기 없이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고등어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맞는 체질이 먹어야 보약이 된답니다. 오늘 약기와 함께 하시면 고등어가 어떤 체질에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손질된 고등어를 해동된 것과 해동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고등어에 식초를 골고루 뿌려서 발라줍니다. 그 다음 종이호일을 잘라줍니다. 종이호일 안쪽에 식용유를 조금 발라주세요. 그래야 바삭한 생선구이가 가능해요. 종이호일로 생선을 싸고 끝을 두세 번 접어줍니다. 자, 두 개 모두 종이호일로 쌌고요. 팬에 넣고 구워볼게요. 불은 중약불이나 약불로 조절해주세요. 뚜껑을 덮고 구워줄게요. 굽는 정도는 취향대로 7분에서 한 10분 정도 굽고 나서 뒤집어줍니다. 한쪽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네요. 나머지 쪽도 7분에서 10분 정도 굽고 나서 종이호일을 열어볼게요. 저는 약불로 은근하게 양쪽 10분씩 구웠어요. 이건 해동했던 고등어예요.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네요. 이건 냉동 상태로 구운 고등어예요. 확실히 해동한 것보다 덜 구워졌지만 그래도 잘 구워졌네요. 급할 땐 냉동 상태로 구워도 문제 없겠어요. 연기도 없고 비린내도 없이 고등어 깔끔하게 구워졌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고등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새싹 위에는 화이트 발사믹 뿌리고 채썬 양파 위에는 그냥 발사믹을 뿌려보았어요. 잘 구워진 고등어를 젓가락으로 찢어서 먹어볼게요. 노릇노릇 정말 잘 구워졌네요. 냄새도 비린내가 나지 않고 구수한 냄새가 나요. 상추와 깻잎 위에 고등어를 넣고요. 발사믹 뿌린 양파와 새싹을 얹어서 한 입 먹어볼게요. 쌉싸름한 새싹과 발사믹을 품은 사각사각한 양파의 향이 고등어와 너무 잘 어울려요. 상추와 깻잎의 향도 함께 어우러져서 입속에서 터지는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반찬으로는 독일식 양배추 김치 사워크라우트 곁들여 봤어요. 사워크라우트는 유산균 폭탄으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음식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드는 방법 공개해 볼게요. 밥 없이도 단맛 없이도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최고예요. 고등어는 이렇게 식초를 뿌려서 구우면 비린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너무나 맛있어요. 생선을 굽고 나면 집안 전체가 생선 냄새로 가득 차는데 이렇게 구우면 냄새 없이 깔끔하게 더 맛있게 구울 수 있습니다. 생선의 비린 맛은 산화 트라이메틸라민이라는 성분인데요. 물고기가 죽으면 몸속에 효소와 세균이 함께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된 생선일수록 비린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물질은 강한 염기성이기 때문에 식초 같은 강한 산성을 만나면 중화되어서 냄새가 없어진다고 해요. 식초가 비린 성분을 잡아줄 뿐 식초를 뿌렸다고 해서 생선에서 절대 신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더 구수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고등어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된 오메가3는
사람의 기분을 관장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또한 고등어는 셀레늄이 풍부해서 면역력과 암 예방에도 좋고요. 100g당 단백질이 20g으로 단백질 보충식품으로도 아주 좋아요. 등푸른 생선은 금체질과 토체질에게 좋습니다. 목체질이나 수체질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식물이 넘어올 수 있어요. 얼굴에 뭐가 돋아날 수도 있고요. 얼굴빛도 어두워지거나 피부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얼굴에 뭐가 나고 불편하다면 안 드시는 것이 좋아요. 고등어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약기의 건강정보 챙겨보세요.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여요.